이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추미애 옆에 사람이 없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추미애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추미애 장관은요, 여러분들, 당대표를 2016년에 해요. 그쵸? 추미애 장관님이 2016년에 당대표를 하는데, 왜 추미애 장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2016년 당대표 선거는요, 대선을 책임져야 되는 당대표 선거였어요. 그렇죠? 그때 전략적으로 이용한 게 친노 친문에서 추미애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당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에게 좀 기분 나쁘질 수도 있지만 그때 만약에 당대표를 친문이 잡았다 그러면 친문 패권이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전략적으로 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원죄가 있는 그리고 좀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추미애를 전략적으로 우리 친문 진영에서 당대표를 밀었어요. 그렇고 이제 당대표를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요. 응? 그때 당대표를 밀었는데 당대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5선의 국회의원도 있지만 추미애 장관 이제 친문 진영에서 우리 지지자들은 추미애 그 당시에 너무 잘했다, 대선 관리도 잘하고 탄핵 관리도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추미애에게 많은 지지자들이나 팬들은 많이 생겼지만 사실상 정치권이라는 게 냉정해요. 아직까지도 추미애는 친문 진영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조국 장관이 물러나시고 그 누구도 법무부 장관 맡지 않으려고 그럴 때 법무부 장관을 맡고 정면 돌파하고 그 진실성을 봤거든요. 그때 이제 추미애 장관님의 우리가 그 검찰에 대해서 맞짱 뜨는 검찰에 단한 번도 대한민국 75년 동안 검찰을 저렇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상급자라는 걸 인식시켜준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런 추미애 장관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 오바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온통 추미애 기사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여기저기서 쓴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추미애 장관이 자기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공이 있고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법무부 장관을 하고 나오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이해하세요? 이미 친문에서도 당대표 때 사실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때 정치를 25년 동안 하면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정치를 25년 동안 하면서 이제 뒤를 돌아봤더니, 아, 나는 친노 친문에도 낄수 없고, 호남 동교동에도 낄수 없고, 그런 정치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우울증을 겪을 정도의 시련을 겪어요. 그때 이제 추미애 장관이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보기 시작해요.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서 25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시민들의 댓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25년 동안 여의도에만 갇혀 있었구나. 여의도만 갇혀 있었다가 보니까 25년 만에 국회의원직을 물러나니까 동료 의원이라는 것도 없고, 국회의원들과 만나는 그런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대화하는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거죠. 여의도에서 탈출해서 25년 만에 느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추미애가 느낀 게 있죠. 추미애는 내가 법무장관 할때 동지들이 나를 비판하는 걸 보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으면서 본인이 법무장관을 왜 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 후회도 많이 했겠죠. 내가 이거 말았어야 할 검찰 개혁이라는 걸 내가 했을까? 그런 회의도 느꼈대요. 근데
동료들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외면을 당했는데 막상 두 달간 인터넷 댓글을 봤더니 우리가 취미에다라는 말이 나오고 취미에가 옳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힘을 내서 대권을 도전한 거예요. 그때 추미애 장관과 제가 한번 만났어요. 제가 4년 전 2016년 추미애는 굉장히 뻣뻣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얘기할게요. 추미애는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뻣뻣하고 그냥 여의도 정치인이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저는 그냥 추미애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하나 꽂히면 그거에 직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냥 여의도 정치인이다. 그냥 거기까지예요. 제가 4년 전에 추미애는 제가 2021년 추미애를 봤을 때 추미애는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4년 전에 추미애는 그냥 여의도의 정치인 별반 다른 정치인이 똑같은 정치인이었어요. 그냥 광장에 어떤 촛불을 들면 그냥 여의도가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정치인? 그 정도로 저는 솔직히 봤어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시민들의 응원을 받고 동료들의 비판을 받고 그러나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추미애가 변했냐?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때 민주당에서는 자중하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시민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가 감동받기 시작하면서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때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나서 사실 여러분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 내려오라고 난리를 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미애는 제가 끝까지 윤석열과 검찰개혁을 하겠다 라고 맞섰어요. 맞섰는데 그 당시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고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에게 압박을 해서 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이 이랬죠. 제가 사표를 내면 윤석열도 같이 사표를 낼 줄 알았다. 근데 윤석열이 저렇게 뻔뻔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그때 그 말이었던 거예요. 뭐 4.7 재보궐선거도 있는데 나 때문에 재보궐선거 말아먹었다는 소리 또 원죄를 들을까봐 추미애 장관은 끝까지 검찰개혁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민주당에서 이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지지율이 막 깎이고 윤석열이가 막 뜨고 있을 때니까 민주당에서 막 이제 겁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속에 할 말은 많은데 삭히면서 내려왔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스토리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3월 달에 그만두시고 나와서 두 달 동안 두문불출하시고 약 드시고 화를 가라앉히시면서 윤석열의 행태가 얼마나 분해요. 끝까지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이 잡으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동료들이 내려오라 그러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내려오니까 옷 벗고 나왔는데 그때 추미애 장관님이 두 손 놓고 이러고 있었으면 오늘날의 추미애는 없었어요.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을 발쩍 차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이제 소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추미애 정치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추미애는요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을 해서요 탄탄대로를 겪어오는 그냥 여의도 정치인이었어요. 단 한 번도 추미애는요 좌절을 겪어본 정치인이 아니에요. 응? 근데 이번에 처음 정치 인생 중에 좌절을 겪을 때 웬만한 정치인들은 자기가 욕심을 부리다가 정치의 좌절을 겪어요. 왜 추미애가 부활이 가능했냐? 좌절을 해갖고 주저앉아갖고 정치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요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더 오바를 하다가 날아갑니다. 근데
추미애는 정치권에서 동료들에게 외면은 당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검찰과 저항 검찰의 반개혁 세력들과 맞서다가 자기의 정치의 실현을 겪으니까 시민들이 뒤따랐던 거예요. 엄청난 큰 차이죠. 자기 정치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날라갔던 정치인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국회의원직도 포기하고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법무부 장관을 했을 때 국민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알아보니까 추미애는 더 많은 것을 얻었던 거죠. 25년 동안 탄탄대로를 달리던 추미애가 정치 인생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직을 관두는 그런 정치인이 될 뻔했는데 시련을 겪으면서 지지자와 당원들과 시민들과 광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진정한 정치인이 25년 만에 추미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추미애가 지금 바람을 일으키는 거고 그런 추미애가 옳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록 지지율은 3, 4등에 머무르고 있지만 추미애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과 제가 다짐을 했던 거예요. 왜? 추미애를 외롭게 하면 결국은 조국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조국이 틀린 거 틀렸다고 반증을 하게 되면요,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백만의 국민들은요 왜 우리가 촛불을 들었는지 당위성이 떨어지거든요. 조국이 옳았고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됐고 그런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를 이어받은 추미애가 옳았다고 끝까지 적어도 의리 있는 촛불 시민들은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줘야만 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그 잔악하고 조국 장관님 가족에게 수사를 했던 게 잘못됐는지를 국민들이 심판하게 되는 거니까 조국을 잊지 말자고 입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국은 억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입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당했던 것을 추미애 장관이 이어받아갖고 검찰을 제압하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여했을 때 그렇죠? 조국과 추미애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외면받고 조국을 멀리하고 추미애를 멀리하려고 그럴 때도 절대 국민들은 조국과 추미애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옳았다는 것은 조국을 대신해서 저는 추미애가 이번에 대선 후보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추미애의 지지율은 조국과 추미애가 옳았다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시대적 정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리 있는 지지자가 대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미애 장관에게 딱 얘기했어요. 장관님 나오십시오. 몇 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 촛불 시민들은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 장관님과 추미애 장관님을 외롭지는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주말도 쉬지 않고 추미애 장관님의 북고소투 여기저기서 제가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추미애 장관님의 북콘서트는 비대면이지만 문정인 교수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받을 수 있는 기획을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추미애 북콘서트를 여러분들에게 중계를 해드릴 거예요. 전 적어도 정치권은 의리 없어도 우리 시민들은 의리 있는 시민들이 되자고요. 적어도 옳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정한 촛불 시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게 노무현의 정신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